현지에서 선정한 10대 푸드인 이것. 이것을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젊음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정체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대표님,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요? 네,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요? 네, 블루베리고요. 미국 네. 타임즈 회사에서 네. 10대 건강과일로 선정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리고 신이 내린 건강과일이라고 하죠. 블루베리는 항산화, 식이섬유,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눈 건강에도 좋아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밭에는 보랏빛 블루베리가 풍성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 블루베리에 묻어있는 하얀 가루가 뭔가요? 제가 집에서 먹을 때 이거 그냥 씻어서, 다 씻어서 먹었거든요. 네, 씻어서 먹으려고도 좀 끓임직하면은 흐르는 물에 살짝. 네, 하얀 분이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요? 네. 이 하얀 분이 나쁜 네. 게 아닌 건가요? 네, 거기에 안토시아닌이 많고 거기에서 건강한 과일은 그 분이 많습니다. 만세 블루베리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세요. 첫째, 생과를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두고 먹으려면은 냉동 보관해 가지고 먹는 게 좋고요. 또 세 번째는 잼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효소도 만들고 식초도 만드는데 그 효소는 음식 여러 가지 하는데 첨가를 하면 더 좋습니다. 농장에서는 바쁘게 블루베리 수확이 한창이었는데요. 수확한 블루베리는 선별기에 넣고 크기별로 나눠 가장 맛있는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건강에 좋고 정성껏 키운 만세 블루베리 많이 찾아주세요.